웰컴 투 헬. 갑시다. 배틀, 아, 바로 시작이야? 어서오세요. 헤븐즈 프리스트스. 천국에서 온 승직자 수역들. 오힐. 뭐래. 다 죽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 님의 파이어를 지키세요. 뭐라 읽어야 돼? 많이 처맞으면은 이번 런이 끝납니다. 적들이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꼭대기에 도달하면 파이어를 공격할 것입니다. 한 장을 쓸 수 있죠. 이중 타격. 이번 층에 축전기 한 개입니다. 토치. 하수인은 요 정도까지만 올릴 수 있네. 토치. 이힐. 위층에 올려야. 그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냐 이거. 이게 전략이죠. 몇 층에 얼마나 배치할 건지. 1층에 다 꼬라박아도 되지 않을까? 힐 주고 이번에 얘 잡고. 파이널 웨이브. 얘들은 이제 끝나도 방에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거. 공격력 4니까 힐 해주면서 버티면 되겠지. 이거는 두 대 때려서 킬각을 볼까? 이렇게 두 마리 있으면 두 마리가 같이 때리나? 뒤질 때까지 싸우는구나. 뒤져 그냥. 싱귤 러스트라이. 클랜팩. 얼리 클랜팩. 두 턴 반의 보스를 막아내면은 점수를 더 준. 뿔부수기, 피어싱, 아머와 실드를 부시합니다. 전열 아군에게 15 방어를 부여합니다. 정유닛에게 5 데미지를 줍니다. 서번이면은 저담이구나. 소보합니다.
전투단 한번 사용 가능. 리젠. 예시. 쟤네들 진영에 따라 다르게 얻을 수 있고 강화를 할 수 있고, 여기는 스펠 강화고 여기는 유닛 강화네. 저쪽은 코인. 딱지 게임은 유닛이 먼저 아니겠어. 스피드 스톤, 하트 스톤. 카드 제거. 레이지 7? 공격력 스택을 이어는 건가? 아, 스택당 2 매턴 감소합니다. 왜 이렇게 높지? 왜 이렇게 증가량이 높지? 게임 끝까지 가는 유닛인가? 30에 4다. 슬레이. 적을 죽이면 체력 110. 아니 갑자기 졸라 올라갔네. 으아. 빅 가갓맨. 인센트 깨시구요. 전투 프리뷰가 가능합니다. 개쉬. 메뉴에는 아예 유닛이 못 올라갑니다. 내가 먼저 맞아? 아이씨 잠깐만. 유닛은 못 뺄걸요. 됐다, 이래서 45딜로 올라갔다. 깨시 저 위에 피 많은 애한테 줘야 되는데. 딜센애가 뒤에 있는 게 좋겠네요.
셔플은 없나 보다. 배치만 잘했으면 충분했겠는데 아무튼 잡긴 잡았네. 깨시 아머를 15 줍니다. 0 코스트네. 샤픈. 4 공격력과 4 가시를 얻습니다. 2 힐을 하고 2딜을 적에게 줍니다. 공채 플러스 3. 파이어 회복 아티팩트를 얻습니다. 스킵하는데 돈 필요하네. 파이어가 공격력을 얻습니다. 25% 확률로 적에게 5데미지를 줍니다. 열차에 올라타는 유닛에게. 스윕 모든 적을 공격합니다. 어서오세요. 뱀핑물이다. 진짜 설궁 열차네. 25코인을 지불하고 10% 확률로 아티팩트를 얻습니다. 그거네. 철. 아이고. 레이지 안 깎이기. 데달러스 다이달루스 플래팅 실 플레이팅 실 자유롭게 층을 이동합니다. 상세 능력을 확인해보세요. 전열의 정유닛에게 10 데미지를 줍니다.
얘 죽는다. 아씨, 뭐야, 왜 안 죽어? 인챈트. 아, 저런 식으로 보스를 때릴 수 있구나. 데미지 쉴드 1. 야, 저거 어떻게 부수는 거지? 토치로 못 부수나? 이번에는 부서졌는데? 아까는 천 못 달렸어요. 달렸는데 망치가 부쉈네. 네, 튼튼하네요. 어떻게 잡지? 보스 딜도 넣어야겠네. 파이널 웨이브? 8 데미지. 못 잡겠니? 아, 잡긴 잡았네. 레어팩 유닛 드래프트 메이저 머신 인챈트 레인 보스
아머 더블. 와 참호. 채널송. 으소수요. 플러스 20 플러스 20 그리고 0. 데몬 사코프트 유닛은 이렇게 쓰는거지? 있네 이게. 드루 추가, 에너지 추가, 축전기 추가. 언스테이블 버텍스. 덱에서 두 장을 제거합니다. 카드를 복사한다고? 헬번트 룬바그네 복사하면은 룬도 같이 따라오나? 그러네. 챔피언을 강화하세요. 멀티 스트라이크 2 슬레이 플러스 10 멀티 스트라이크 한 번 더 때립니다. 이게 훨씬 세지 않나? 이게 템 끼면 템 상성은 더 좋은데. 아 뭐야 슬레이잖아. 어려운 모드를 활성화하면은 더 좋은 보상을 줍니다. 저주 카드 같은 것도 넣나 보네. 슬레이 퍼지 덱에서 제거됩니다. 저주 안녕. 핸드에 남아있으면 3 데미지를 받습니다.
도둑이네. 히어. 슬레이 38 곱하기 2 들어계세는 아 뒤에 깔걸 왜 앞에다 깔았지? 와씨 58 곱하기 2되다 탈휴먼 됐는데? 원래 휴먼은 아니었지만 어서오세요. P300 저주카드 추가하는 애들 나왔다. 아예 손해인 것 같은데 이거. 그래도 저 맨 앞에 거 잡았으면 됐다. 이러면 다 잡긴 다 잡네. 딜이 정신 나가네. 이게 딜봉인가? 아머를 오봤습니다. 스팅 맨 앞에 적에게 5 데미지를 주고 다음 턴에 한 장을 더 뽑습니다. 30 힐을 하고 리전을 쌓았습니다. 랜덤 아티팩트를 얻습니다. 두 장을 제거합니다. 유닛의 코스트가 2 감소합니다. 적들이 힘을 잃습니다. 1 이상한 숟가락 코스트 낮춰야 될 유닛이 있나? 다 1코짜리라서 코스트 낮출만한 유닛이 없네. 리롤 한번 돌려볼까? 매직 파워 스펠 데미지가 올라간다고. 두 장을 제거합니다.
골드를 받습니다. 어 저거 눌렀는데 아닌가? 눌렀다? 아 상점이구나. 헤븐즈 실 보스가 아닌 적들이 층을 올라갈 때 힐을 합니다. 으아 그래도 어 아씨 좀 아깝네. 스텔스 그래도 이 빡빡이 1층에 놓고 싶은데. 도둑놈. 2층에서 유닛이 죽으면 시바머를 얻습니다. 와 저거 놓치겠는데. 근데 파이어는 데미지를 얼마나 받는 거지? 어서오세요. 19 데미지. 저거 놓쳐서? 저거 놓치면 데미지를 얼마나 받는 거야? 아 파이어랑 싸우는 거구나. 파이어에 이거 넣을 수 있나? 안 돼. 야 미친 유닛 하나도 안 넣어서 얘 때려야 되는데. 없었어요. 아래 파이어 그지 같은 놈. 와씨, 피500 뭘로 잡냐?
381 데미지. 411 데미지. 걔도 쟤는 안 살아날 거 아니야. 451 데미지. 잡긴 잡았지. 아닌가? 못 잡나? 잡았다. 허허허. 까까 베이퍼 퍼널. 데이즈 의지로움. 다음 공격을 스킵합니다. 파이어룸에 들어온 적을 데이즈겁니다. 근데 내 파이어 공격력 오각긴다. 레이지사와 아머 5를 받습니다. 깨시를 쌓았습니다. 28힐하고 다음 턴에 두 장 뽑습니다. 레이지 안 깎이는 룰이 지워지는. 제거를 좀 더 봐야겠다. 새로운 파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파이어는 힐 안돼요. 멀티 스트라이크를 잃었습니다. 레이지를 치렀습니다. 짱 세졌다 이제. 하트스톤. 스카링 크레스트. 퍼지 카드를 핸드에 추가합니다. 핸드와 덱에 추가합니다. 멀티 스트라이크 1. 피가 1300인데 1300이면은 딜러들을 층색에 고루고루 놔둬야겠구만. 아닌가. 딱히 그렇진 않다. 스커지 계속 튀어나오네. 핸드에 남아있으면 파이어가 5데미지를 받습니다. 자, 돼지같은 놈이 노는거지.
댐딜러들 다 빠졌네. 드로우 수준. 즉삭 슬레이. 아, 천수상 빨리 부숴내. 1. 야, 저 어떻게 잡냐? 타이어볼 때려야겠네. 깨시 먹으면 잡겠다. 왜 안 죽어? 아, 공격력이 0이라서 에반데. 이걸 낚이네. 지금 하락. 공격력 50이다. 영코 50, 49. 아, 근데 쟤는 공격력 0이면은 여기 올려놔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잘못 알고 있나? 올려보면 알겠지. 데이즈 걸리게 됐는데. 아, 보스의 불덩이가 되자. 나 1층 1층 내려온다. 쫄? 진짜 내려왔네. 아, 잠깐만, 다시 올라가면 안 돼요? 467밖에 못 깎았는데. 딜 하찮은데. 길을 너무 그런다. 아하, 아하. 아하. 아. 한 대, 두 대, 한 대, 두 대, 한 대, 두 대.
아니야. 탱커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유닛은 죽으면은 그 전투에서 안 나와요. 아니 이걸 줘서? 에반데. 야씨. 아니 어떻게 이걸 지냐. 열받네. 아, 아이씨. 아니 이걸 줘? 아니 이게 뭐야? 헬 예. 아니 이걸 줘? 아니 어떻게 이걸 줄 수가 있어? 클랜을 두 개 골라서 섞어서 쓰는 거구만. 에반데 22일에 나왔던가? 아니 어떻게? 아니 아씨. 리벤지. 데미지를 받으면 레이지를 넣습니다. 손프룻 스팅을 핸드에 얻습니다. 컨슘 카드를 사용했을 때 앞에 있는 적에게 30 데미지를 줍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칠 수가 있어. 전투를 시작할 때 적들이 아 돌게 돼. 뭐야 이게. 다 올라갔어. 이게 파이어 믿고 그냥 좀 째는 것도 괜찮겠다. 아까 너무 안 맞으려고 하다가 이득을 못 본 것 같아. 파이어가 좀 맞을 수도 있지. 파이널 웨이브. 나 애들 너무 많이 죽인 것 같은데. 내 유닛을.
리벤지 레이지. 아머를 오봤습니다. 레이지를 요구했습니다. 피어싱 5 데미지를 줍니다. 10 회복시키고 회복량과 동일한 5배. 제가 몬스터 트레인 3000시간 했는데 그거 그런 식으로 하면 못해요. 정말 보내시면 제가 공략 가르쳐드립니다. 세상에 벌써 고수가 높... 벌써 고인물 등장했어. 스펠 강화 유닛 강화 엔들리스를 넣습니다. 아 이것은 불사야. 와 이런 것도 있어. 불사도 괜찮네. 아 밑에 거 먼저 했어야구나. 바보. 회접색. 얘가 더 희귀도 높은 거 아니야? 보라색이니까. 데미지를 받으면 에너지를 얻습니다. 서순했네. 아이씨. 카드 먼저 보고 상점 갈걸. 아, 논버스 에너미가 4공격력을 얻습니다. 아, 이거 하자. 유닛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인센트 됐어. 에반드. 실수했네, 이러면. 돈 뺏긴다. 하하. 심슨이야. 애 또 실수했네. 뒤에 놨었는데. 가시 데미지 개아퍼 어서오세요. 이게 당신의 타이어입니다. 다음에 에너지 몇이나 먹냐 이러면. 다음에 에너지 장난 아니겠는데?
10, 14. 아, 14코 어디다 쓰냐고. 레이즈를 유도했습니다. 프렌들리 아군에게 15가 아머를 줍니다. 10회복 공격력 4와 개시 4를 부여합니다. 유닛을 끌어당기고 3데미지를 줍니다. 감사합니다. 24시간 가게 문을 연다고?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야. 새벽에 햄버거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햄버거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어, 지금 한시다. 한시다. 어, 지금 2시다. 2시다. 3시간. 어, 3시다. 어, 지금 3시다. 맥스의 헬스를 40 씁니다. 최대 체력까지 회복하면 가시를 얻습니다. 한 시간마다 한 번 햄버거 먹는 거 땡기는데? 유닛을 얻습니다. 아티팩트를 얻습니다. 스펠을 강화합니다. 파이어를 회복합니다. 홀드오버. 사용한 카드가 뽑을 카드 더미 메뉴로 올라갑니다. 매직 파워가 10 올라갑니다. 코스트가 감소합니다. 요거 올리자. 샤픈. 이벤트 카드를 카피합니다. 카드를 5번 카피합니다. 엥? 뭐 다른 효과가 있나? 5장이라고 보죠? 네, 복사하면 안 되나? 근데 홀드오버 5개 복사하면은 핸드 망하는 거 아니야? 저거 가져오자. 유닛 임마. 와씨 대기 정해졌다. 압축병사 오열. 게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올리면 죽나? 안 죽지? 번역 생기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웬 일을 놀라니?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카드가 아니라 게임 평가한다고요. 아, 이거 이렇게 해도 15방을 받을 수 있지? 아니네. 지가 쳐받고 있네. 습!
축전기 모자란다. 쟤들 겁나 쉽게 쉽게 올라가네. 아, 코스트 많이 주는 건 좋은데, 아, 이거 특화덱은 확실히 쓸 수 있겠다. 이거 우리들이 지옥이고, 쟤네들이 설치자들이에요. 어서오세요. 보스 잡고 나면은, 한 칸 더 받을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아니, 샤프니 빨리 났어요. 샤프니 빨리 났어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을 텐데. 샤프니 너무 늦게 나옴. 샤프니 계속 덱 메뉴로 올라가니까 저 피돼지들한테 공격 버프 주고. 아 근데 저거 똑같은 카드 답장 받고 나니까 진짜 이상해졌다. 이제 코스트 남아 도는 거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비용 증가하는 대신에 두 번 시전하거나 뭐 이런 룬도 있을 거 아니야. 없으려면. 파이어 도착한다. 딜이 너무 없다. 샤프니라도 빨리 나왔었는데. 힐량도 모자라. 죽은 거 아니야? 에반들. 8대비면 파이어가 잡긴 하겠다. 빅폭금이 사이클 오브 라이프 유닛에게 체력 플러스 10을 주고 깨시를 4 부여합니다. 지금 덱에 어울리는 카드는 60 맥스 체력 거른다. 지금 유닛은 충분히 많잖아. 이거 올려가지고 이제 두 마리 올리자. 아 드로우를 더 받을까 차라리. 약간 마법 덱으로 갈 거 아니야 결국에.
치료받고 마법 빨리 쓰는 게 좋잖아. 이제 대갑 숙도 쭉 해야겠다. 카드 복제, 카드 제거. 아, 다 빼 이거. 스윕. 맥스 체력 40. 퀵. 전투할 때 바로 때린다는 거야? 힘. 아니 나무 다섯 마리 있는 거 어떻게 처리하냐. 챔피언 강화. 슬레이 아머십. 슬레이 공격력 10. 드드득. 마크 오브 인베이전. 모든 층에 나온다고. 파이어에 여유 있으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보스전 하기 전까지만. 저거 풀 강화된 거 5장 복제 이벤트 떴으면은 대박이었겠다. 죽으면 아군에게 플러스 2를 준다. 플러스 2 뜨는 거 봐. 맞았는데 오히려 더 세져. 어서오세요. 깨시나 먹어라. 어? 아니 뭐야. 야 2층, 2층 안 들리니 얘들아? 돌겠네. 이것이 가시가 보시다. 방패로 좁혀내. 얘들아 2층 2층 좀 들렀다가 얘들아. 아예 자리 바꾸는 거 없나 이거. 아이고 또 파이어 써먹게 돼. 일단 저 나무 색 다섯 마리 있는 거 너무 힘들다. 토치로 아군 그슬려가지고 관련 추가 역고 받아도 되겠다.
아이 비겁한 놈들아 싸우고 가라고. 저 맨 뒤에 있는 애가 텔레포트 하는구나. 헤이스트. 저걸 내가 잡았어야 돼. 없었구나. 헤이스트만 잡았어도 이 골 안 났을 텐데. 임프 생각보다 캐슬 못해요. 아이 너무 많이 맞는다. 잡긴 잡았네. 다섯장 복제하지 말걸. 근데 선택지가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못 참았다. 직관성은 슬더스가 낫긴 한데 그린팜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 게임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아이고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레이지사 아머 5. 못 올라가게 하는 거야, 유닛? 인스네요. 두 장 제거로 가자. 아닌가, 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파이어 뒤질 것 같으니까. 매직 파워 플러스 10. 킵스톤. 코스트 감소. 카드 제거. 카드 제거가 진짜 쉬운 일이 아니네. 근데 작성하고 제거하면은 제거 기회 자체는 많은 것 같긴 한데. 25 체력을 잃고 150코인을 얻습니다. 흠. 안 돼. 체력이 더 중요해.
보스 아닌 적들이 깨시를 얻습니다. 깨시 정도야 뭐. 아 적들 보고 갈걸. 아 영어라 가지고 아, 한글이었으면 다 읽었을 텐데. 얘네 아까 봤던 개들이네. 죽으면 지네 친구들한테 힘 플러스 2 주는 거. 와, 많다. 저 어디 잠자고. 아, 나 토치 많은데. 토치 많은데 다 어디 갔어? 잡긴 잡았네. 도둑놈시키. 범위딜 특성도 있어요. 아예 원하는 카드 뽑기가 너무 힘들다. 6장 뽑는데도. 인스네어. 인스네어도 괜찮은 것 같고. 드루 카드가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영웅을 많이 키워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덱 회전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드로 카드가 좀 더 많았으면. 반격을 안 해? 아니 뭔데? 무슨 의미인데 반격을 안 해? 뭔데? 스텔스 3이라고? 또라이 아니야 이거? 보스는 인스네어도 안 먹는데.
1층 카운터 치는 능력이 있는. 아이 미친 게임. 아니 뭐야 이게. 여보 무릎은 죽어야지. 아니 텍스트를 잘 읽었어야죠. 깨빡치는. 텍스트를 잘 읽었어야지. 이건 뭐야? 에반데.